김하윤쌤의 자기 전 민법 한문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관습법상 물권을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관습법상 물권을 세 가지 꼭 외우세요. 먼저 여기 관습법이라고 써있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고 분묘기지권 통산양도담보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관분양 외우세요. 관분양, 관분양. 사람이 죽으면 관을 분양합니다. 이 관습상 물권 딱세 개입니다. 나머지 다 아니다 하시면 돼요. 온천권 아닙니다. 사도통일권 아니에요. 근린공원이용권 아닙니다. 왜 얘들은 관습상 물권이 아니죠? 왼쪽에 관분양, 관분양 아니니까. 4번은 기로사 아니에요. 왼쪽은 짧잖아요. 4번에서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 양수인이 매수인이죠. 매수인은 등기하지 않으면 절대로 물권 취득 못합니다. 이 매수인은 지금 등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다 말없죠? 안한 겁니다. 이 매수인은 절대 물권 취득 못합니다. 따라서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관분양 외우시면 됩니다. 자, 26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물권 설명 옳은 거죠? 1번 지상권은 점유할 정당한 권리, 본권에 해당하죠. 2번 온천에 가는 권리는 관습상 물권이 아닙니다. 관분양 아니에요. 3번 타인 토지에 대한 관습법상 물권으로 통행권 없습니다. 관분양 아니에요. 4번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공원이용권이라는 단페타주 권리가 물권인데 여기는 관습법상 물권을 말하죠. 이 배타적 권리 취득하겠다고 볼수 없다. 맞았습니다. 공원이용권이라는 관습법상 물권이 없어요. 답이 4번입니다. 5번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 미 매수인은 등기 안 하면 절대 물권 취득 못합니다. 양수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 경로받지 않으면 물권 없어요.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 물권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관분양 외우시면 됩니다. 네,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어요. 행복한 밤 보내세요. 굿나잇.